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5아이즈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부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새 회원국 가입은 5아이즈 5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공유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정보동맹 5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5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교류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차례로 합류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5아이즈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보 동맹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Although the United States is the dominant country in Five Eyes, to bring in new members, all the members must agree because they are sharing intelligence at the highest level, most sensitiv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nd all the members must trust the other members to protect that intelligence. And so it's not solely a U.S. decision.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5아이즈와 공유하는 정보 중 일부가 다른 동맹국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 등 비참여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국 다른 동맹국들의 5아이즈 참여는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issue is, can we cooperate with South Korea on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make sure that it doesn't get made public? That's going to be the key criteria. And I've seen occasions in the past where information that was shared by CFC within CFC to South Korean military personnel, that some of that information did get into the press. And that hasn't been recent. That was years ago that that happened. 베넷 연구원은 5아이즈 국가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온 나라들이라면서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덜 신경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B-52 전략 폭격기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영내 안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루이지애나주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B-52 전략폭격기와 308 폭격비행단의 230여 공군 병력이 지난달 26일부터 미국 태평양 공군지원 임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폭격기 태스크포스 작전 책임자인 벤자민 폴 중령은 이번 작전을 통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영내 잠재적인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필수적 훈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폭격기 임무를 통해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미군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잠재적 적들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5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무기 전력으로 꼽히는 기종으로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최대 16,000km 이상을 비행해 단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명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며 북한은 그동안 B-52 전개 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미국 내 민간 연구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 의원이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더 굳건한 한국과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 의장인데 이에 반해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차치원은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압박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한다고 북한이 물러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것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도 상충된다는 반박 주장입니다. The folks who say complete denuclearization are not really sure how they're going to get there other than sort of mimicking the previous president in terms of, well, if we bluster hard enough, they will back down, right? And there's just no evidence that that's particularly in DPRK's interest. If we just bluster hard enough, they will eventually back down.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회장인 샤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한국과의 더 강력한 관계 구축과 최대한 많은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rather that DPRK understands that our relationship with them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so robust that they assess the military situation somewhat differently. 샤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식량난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여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밝힌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가 공개되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일 VOA에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점이 거듭 증명됐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며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더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샤치 의원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전 세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실제 군자산 측면에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른 지역과 평화롭게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반박했습니다. 샤치 의원은 특히 아프간 철군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맹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이들 국가와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지원을 방해하는 것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치 때문에 방북길이 막혔다는 일부 구호단체들의 반발에 북한이 국경을 닫고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반발에 외부 물자와 인력의 반입을 차단한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겨냥한 일부 구호 단체 관계자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인력을 제한함으로써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2017년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니얼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의 워싱턴 지부장은 VOA에 대북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표명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니얼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수석 고문도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을 재개할 시점이 됐을 때 신속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17일 국무부와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여행 금지 조처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국민의 재원을 빼돌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북한 정권의 외국인 불법 억류 관행을 거론하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에서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로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데 관한 지리적 여행 제한을 재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에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고 북한 여행주의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허가 없이 국경 인근 1에서 2km의 완충지대를 오가는 경우 무조건 사전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있었다는 최근 러시아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인도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서 지난 2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악의적 행동을 덮으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국방장관 회의가 열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해상 환적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0여 개 태평양 도서국 국방장관들은 최근 화상으로 개최한 첫 국방장관 회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일본 방위성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 등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대처를 포함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관계국들의 집행을 독려하는 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또 참여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 지역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분야 협력과 신뢰 구축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